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아유 숨차다. 제가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군대를 포병을 갔다 와갖고 군대 금방 제대했을 때는 농담 아니고 진짜 역삼각형이었어요. 역삼각형. 하도 상체를 해머지를 하고 이거 삽하는 걸 많이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단지형. H.O.T가 제일 사랑했던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자, 여기까지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람이 본다라는 관념이 단순히 정말 우리의 육체적인 체험만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혀 보이지 않는 차원과 영역까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제키엘이라는 예언자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하느님을 직관하면서 자신이 받은 소명을 바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 시작되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가 받은 두루마리 안에는 찬미와 희망과 영광과 축복과 이런 글이 아니라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언자는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유, 뭐, 우리 때려서 자매님, 네,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손 하나 놓고, 내 눈앞에 빨간색하고 초록색, 주황색하고 초록색이 보이는데, 어머, 초록색이 느껴지네. 아이고, 깻잎, 제때 챙기무라잉. 이 딴 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흔히, 여러분을 조종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은 예언을 그런 식으로 주지 않아요. 예언이라는 건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한 사건이에요. 손에서 넘어야 되지요. 떨어지죠. 여러분은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진짜로. 무게감이 있는 건 손에서 놓으면 떨어집니다. 자, 악한 의도를 지닌 영혼이 최종적으로 어딜 갈까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신약을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대학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상꾼도, 주정꾼도, 험담하는 이도, 살인자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바울사도는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뭐 어정쩡하애가 그냥 내 눈앞에 예수님 보이는 것 같다. 그거는 빨리 안과를 가보거나
정신과를 가봐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드러낸다면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한 예비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파우스티나 수녀님 같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함부로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나 많은, 왜냐하면 성령기도에 댕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거든. 저마다 예언을 해 쌓는다고 난리를 치 쌓는데 그래 안 만해. 자,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정해놓으신 바로 그 우리 천주교 4대 교리의 상선벌학의 방향에서 어둠을 향해 가는 이들, 주로는 그렇죠. 왜? 잘 가는 사람을 굳이 뭐라 할 이유는 없잖아. 맞죠? 이미 그 사람 가만히 놔둬도 잘할 사람인데 내가 굳이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99마리의 양들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아이고 야들아, 너희는 도망가지 말고, 너희는 밖에 나가지 말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리 조심하고, 늑대 조심하고, 여우 조심하고, 독처 떠듬지 마. 극하고 앉았는 게 아니야. 99마리의 양들은 자기들끼리 보살피면서 잘 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한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울타리를 건너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예언자니까요. 자신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예언자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준다고 예언자가 아니라고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호기심에 따라서 교사들을 모아드릴 터인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자기에게 사람을 불러 모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예언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어디에 계신지 분명히 짚어주고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누구나 그 예언자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암만 이래 열심히 얘기를 해도 제가 얘기하는 핵심을 짚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면밀히 연계되는 어떤 지점을 짚어줄 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신부님 내 얘기 합디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그랬어요. 아까도 식사 마치면서 오는데 한 분이 저한테 아이고 신부님 그 얘기가 꼭 내 얘기 같습니다 얘기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허무하기도 해요. 내가 일하려고 성령 특강 강사가 됐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죠? 이든 저든 여러분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게 될 테니까요.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길을 수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엇나갈 때는 왼쪽으로 가라. 반대쪽으로 엇나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라. 자, 그래서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가르쳤죠? 밤마다 이 신부님하고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이게 사제적인 입장에서 그죠?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쳤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갓 성당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합일되지 않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런 경우에 합당한 건 어떤 태도일까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따스함을 느끼도록 일치하도록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위한 진정한 참된 목적이라면 때로는 그들과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조금 기울이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신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그 죄란 것은 인간의 사제적 고독의 자리를 인간적 외로움으로 대치를 해서 그 외로움을 때우기 위해서 자꾸만 사람들과 사이에서 방황을 하는 그 사제의 태도를 말하는 거지 지금 이 사제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을 모을 목적으로 정말 자기는 어떨 때 어쩌면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 함께해주고 사람들의 고충을 그 자리에서 들어주는 사제라면 그는 좋은 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잘 사로잡히는 유혹이 뭐냐면 매뉴얼이 뭐냐는 거야. 신부님 뭐 해야 됩니까? 세례자 요한이 나왔을 때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은 너희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우리는 어쩌까예? 아, 너희는 이렇게 해라. 우리는 어쩝니까? 너희는 요래 해라.
세례자 요한이 그때그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맞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해결책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저 카메라 있는 곳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 책상을 피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쪽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눈이 안 보여. 저 카메라 찾아가야 되는데요. 어디 갈까요? 신부님예! 신부님 왼팔 있는 쪽으로 한 걸음만 가 있어. 예. 그러고 앞으로 세 걸음 가고. 내 눈이 좀 애가 다 봐요. 걱정 마세요. 까만 거 옆에 다 본다. 남미가 있긴 해. 신부님 왜 밥을 눈 감고 먹어요? 눈 다 떴구만. 안 비나 이 눈이. 가들 눈이 있다시만 하거든 진짜. 자, 얘기가 이렇게로 샜는데요. 신부님 말고. 자, 여러분 제가 저쪽으로 어떻게 갈까요? 신부님 왼팔 있는 쪽으로 한 걸음 가서 앞으로 세 걸음 가세요. 오케이. 곧 받아 적어놨어. 아, 카메라 쪽으로 가는 방법. 왼쪽으로 한 걸음, 앞으로 세 걸음. 오케이, 콜. 자, 아이고, 이 카메라한테 가야 되는데, 이제 시작해야지. 왼쪽으로 한 걸음, 앞으로 세 걸음. 이게 매뉴얼을 따르는 삶의 어리석음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매뉴얼이라는 게 같은 상황에 있으면 어줍잖게 들어맞을 수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달라진다면 매뉴얼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레지오를 열심히 하는 건 훌륭한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3교대 근무를 하고 하루 일주일 내내 정말 바쁜 사람인데 거기에 레지오를 하고 있을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때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하느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안내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자들은 그게 안 돼. 이 형편,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거? 이 예? 이거 있잖아.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의 넓이, 수용력이 부족해. 우린 편협하단 말이에요. 한 천주교 신자 무조건 레지오 해야지. 엥? 무조건 뭐 해야지. 엥? 이렇게 나간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자가 하는 역할은 그래서, 자, 길을 수정해 준다고 했죠. 자신의 길이 잘못됐을 때는 그걸 수정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약해져 있는 이들, 방향은 맞는데 힘이 부족한 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힘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또 반대로 오버하는 이들 있죠.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양, 자기들이 막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지 눈앞에 있는 사제가 엉망진창으로 보이는가 봐, 막 수정해주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나 봐요. 그런 이들은 저주앉혀야 돼요, 그 역으로. 세례자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는데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춰야 된다고요. 굽은 것은 바로 세우고 이 뭐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울퉁불퉁한 길은 고르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자가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에지키엘 예언자는 바로 그 역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 나가면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 수많은 말들이 매뉴얼이 아니에요. 다만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한국 신자분들이 어딘가에 빠져있는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뉴얼 자체도 그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 없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기초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외우고 신앙생활에 충실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부모들이 그걸 도와서 주일 미사에 같이 데리고 가고 기도에 익숙해지도록 같이 집에서 기도문을 외워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하라고 우기니 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욕구하는 대로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거짓 스승인 거죠. 소경이 소경을 끄니 한 사람이 앞에 가다가 여기 이런데 와 빠지면 뒤에 있는 사람도 와 빠지는 거야. 이래 강의하면 되겠죠.
여러분, 하느님은 사랑하십니다. 요래 부드럽게 얼마나 좋나, 그죠? 근데 난 그게 안 돼. 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왜냐하면 지금 에제키엘 예언자의 앞에 있는 그 민족은 이 비탄과 탄식과 한숨에 어울리는 민족인데, 근데 지금 정작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하는데 특화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게 누구다? 우리들. TV만 틀마 무제끼지요. 가방은 어떤 걸 사야지 잘 사는지 고민스럽지요. 화장품은 뭘 치발라야 이 잡티가 사라지는지 궁금하지요. 성형은 왜 하면 잘 나오는 긴지. 먹을 대로 먹고 다이어트 대로 다이어트하고 여기도 돈 쓰고 저기도 돈 쓰니까 결국 이게 없잖아. 이게 갈수록 우상 숭배에 더 철두철미하게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남은 일은 뭐다? 비탄과 탄식과 한숨인 겁니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지금 보는 그 두루마리를 그걸 받아 먹어라. 네가 먹어야 된다. 세상 그 누가 비탄과 탄식과 한숨을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언자는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 하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먹으라 하면 그걸 먹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영적인 시야에서 두루마리잖아요. 그 비탄과 탄식과 한숨을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탄과 탄식과 한숨에 사로잡히겠죠? 그게 예언자의 운명입니다. 예언자는 비탄과 탄식과 한숨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왜? 자신이 예언해야 될 대상에게 그 예언의 말을 전하면 이제 그들이 살아날 때까지 나는 그들과 같은 비탄과 탄식과 한숨에. 아니, 자녀분들 걱정되지요? 냉담하게 걱정되지. 그럼 뭐 지옥 가는 건 누굽니까? 아들아. 근데 그 아들 걱정스러움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아들은 안 해. 그놈의 자식은 안 한다 갈길에. 에이? 그 요아이고 그 시모이고 그 있잖아 그놈의 인간들. 카들 걱정 안 해. 카들은 지금 재미가 하나 죽었어. 지금 대학생활 하면서 이쁜 처자도 하나 꽃이 나왔지를. 부모님이 지원 빵빵하게 해줄기네. 대학생활 막 편하게 하거든. 그러는 통에 막 성생활도 재밌게 해. 요즘은 안전한 성이라 해갖고 콘돔 끼어가면서 막 생쇼를 하는 거야. 세상 안전한 성이 어딨노? 콘돔도 찢어집니다. 아니,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신학교 안에서 성윤리, 자연과 다 배웁니다. 불교까지 배워요. 콘돔은 안전한 피임장치가 아니에요. 85%나 90%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 나머지 케이스는 이게 오래된 거라서 찢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찢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흘러내릴 수도 있고 벗겨질 수도 있고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야. 어디 결과가 뭐예요? 낙태라 아니라요? 맞잖아. 더군다나 그래 피임 할락하다 그래 되면 또 모르겠다마는 이게 또 그냥 피임을 그냥 하면 어떻게 그래, 맛이 없다네. 이게 뭔지 모르겠다마는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그 욕구에 대한 갈망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치닫는 거죠.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그런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죄책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런 죄책이 있는 죄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우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형성된 세포라고 우기는 거죠. 그 아기를, 자신의 자녀를 그런 걸 없애는 건 죄가 아니라고 우겨야 하는 겁니다. 반 아이들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 80명이 컨닝을 한다고 컨닝이 합법이 됩니까? 우리는 하느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잃고 있습니다. 성당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다 똑같이 살면 돼요. 레지오 1차주에 후딱 해쁘고 2차주에 어떻게 하고 술을 진탕 마시는 게 지금 남성 레지오의 통상적인 일이라고 해서 우리 레지오도 그래 하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성경에는 술에서 방탕이 나온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내가 무보야 알겠더라. 내 한창 술 많이 먹을 때요. 술만 먹어. 내가 만다 신부를 했노? 만다 이래 고생하고 앉았노? 안겠으마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어선 엥가에 어선 어선 살겠다 그죠? 지금 술 쑤시 먹고 있는데 어? 내 그 여우 같은 마누라가 구미호가 되지. 엥가에 가면 놔두겠다. 꿈꾸는 거야 꿈. 환상이라고요. 환상 속엔 그때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뿡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안 될까 봐. 노래하지 말라고 한 줄 깜짝 놀랐네. 노래하랍니다. 더 좋은 마이크로. 자, 그래서 예언자의 기본적인 사명 안에는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탄과 한숨과 탄식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어떤 장면과 굉장히 기묘하게 연관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렇지, 여러분 때 아멘하고 여러분 때 박수 쳐주고 예수님을 향한 기쁨의 박수가 쳐져야지. 뭣이 환상 속에 가는데 박수치고 그 가면 안 돼. 예? 그 두루마리를 먹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몫으로 만드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 찢어먹고 그 가지 마세요. 염소 맹키로 말씀 모락하였긴 해. 이놈의 사전 단어 외로 하였긴 해. 사전 단어 새까맣게 다 외우고는 그 찢어가 씨못 가졌다. 지가 염소도 아닌데. 그래 뭐 그 단어가 자기 안에 남아있다 하면서 당연히 남아있지 뱃속에. 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똥감 가면 다 끝나는 긴데.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에 내가 의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아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은 그 말이 그냥 귓전을 때린다고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아 지금 저 앞에서 울려 퍼지는 말이 참되고 진실되다는 것에 내가 의지를 더하고 동의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완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제베데오의 엄마가 와갖고, 아이고 예수님요, 우리 아들내미요 둘이 있는데 당신 영광의 나라 갈 때 야는 오른쪽에 야는 왼쪽에 앉혀줬어. 그래 엄마는 이제 제끼 놓고, 예, 자매님요 옆에 좀 앉아 계시소. 너 내주는 자 마실래? 예 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죠? 예 갑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 하늘나라가 당신 남편이라면, 어? 그 하늘나라가 당신 시우마이라면, 어? 그 하늘나라가 당신 시월드라면, 에?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나 하늘나라 좋은 건 줄 알았지. 좋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런 것들을 품어안는 사랑으로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했을 때 하늘나라는 너무나 황홀한 곳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약속은 순환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꿈꾸는 그곳에 나의 님이 계신 곳. 근데 그곳은 나의 님이 순환당하고 죽고 나서 가신 곳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그물을 버려야 돼. 우리의 집착, 세상을 향해 펼치고 있는 우리의 집착을 버려야 그분과 함께 사람 낚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는 달아요. 원래 말씀이라는 게 그래. 들으면 꿀처럼 귀에는 달아. 말씀이라는 게 내가 이런 말을 다 읽어보면 막 저 뒤에 살살 붙어. 착 감긴다 하긴 해.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배가 아리기 시작합니다. 왜? 배라는 영역은 실천의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듣기에는 아름답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힘든 거예요.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 가서. 이스라엘 집안이라는 영역은 다른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공동체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이스라엘 집안은 하느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하느님으로 모시고 아브라함을 공통된 믿음의 아버지로 모신 같은 민족이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 신앙의 본질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역할을 맡은 게 아니에요. 예언자의 역할은 신앙이 있는 이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깨우치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굉장히 틀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민족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는 뭐다? 빨라바일라밤바 따단 빨라바일라밤바 세네세시타 우나 포카 데 그라시아. 이 칸이 못 알아듣겠죠? 라밤바를 추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총만 조금 있으면 돼요.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이상한 언어가 아니라 딴 나라 말이라고 라틴어라고 스페인어라고 영어라고 이상한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신앙이란 영역 안에서 쓰는 단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우린 그 세 가지를 쏙 빼놓고 나면, 그 세 가지의 복음 삼덕을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없이, 희망 없이, 그리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만한 그 근거 자체가 바로 그 복음 삼덕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어떻죠? 믿음 없이 드리는 미사. 왜?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곧 나에게 들어오실 텐데 내가 마음이 어두워.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래서 성사도 안 받는데 마음이 어둑어둑하고 내가 죄를 분명히 지은 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벌찍 일어서가 앞에 나가고 옆불대기 사람들에서 눈치 실실 봐가며 가고 성체 모십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미사라고요? 여러분, 성체 모독은요, 성체를 떨어뜨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 손에 휘발이 없는데 들들들들 떨다가 시부님이 또 얹어놨는데 젊은 아들이나 손이 촉촉하지 어르신들은 말라갖고 이 근기가 없단 말이라. 그러면 손에 얹어놓으면 당신이 좀 떨다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게 죄스러워갖고 난리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성체 모독이 아닙니다. 성체를 모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죄예요. 내 맑지 못한 마음으로 성체를 함부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정한 성체 모독입니다. 사제독신도 비슷해요. 제 늘 갈 때마다 어디서 가면 가르치는 건데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신부님이 농담 재밌는 거 한마디 했는기라. 낮에 개 묻고 저녁에, 아니다, 낮에 회 묻고 저녁에 개 묻고 회개입니다. 하여튼 옆에 있던 아줌마 듣기만 좀 감이 늦어. 이게 무슨 소리지? 회개? 회개! 하다가 신부님을 세대 탓탓탓 때렸다. 그것도 옥성지 아니에요. 물론 일부러 때리면 안 되지. 일부러 때리면 안 되지만 독성죄라는 건 사제가 자신의 사목적 목적으로 충분히 실행하고 있는 일 앞에 걸림돌을 놓을 때 독성죄가 됩니다. 누가 그 가장 첫 번째 예시로 나와있죠? 성경에 몰라요.
사탄아, 베드로, 베드로가 했는 게 뭡니까? 야들아, 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엄청 미움받고 모욕당하고 순환당하고 죽을 기다.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부활할게. 아니?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우리 옛날에 그 병강세 이미지 같이 그런 거 상상 안 돼요. 아니? 마님? 주님? 뭔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 뭐죠? 예수님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딸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지. 걸림돌 막 넣고 있는지 몰라. 사제 술 먹다가 때렸다고 독신 독성죄라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예? 진정으로 내가 그 사목적 직무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세요. 이 새로 본당을 맡아서 발령을 받아가면요, 참 다채로운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이해를 한 뒤에는 그 신부님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당연히 그 신부님이 여러분 도둑질하세요 가면 거기에는 맞고 나서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일인 중인데 그냥 자기들이 평소에 해오던 일이 아니라서 껄끄럽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영적 교만으로, 자신이 이 본당 터줏대감이라는 그 지역적 교만으로 그 사제의 영성을, 그 사제의 성령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딴에는 자기는 좋은, 아이고 신부님이 몰락합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해봤는 줄 알아예. 다 해봤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특징을 우리 신부님이 금방 와 모르시는구나. 우리 포항 사람들은 말이지요. 어딴데? 나 몰라. 나 모르지. 하지만 제가 의도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왼쪽에 던지나 오른쪽에 던지나 나는 뱃사람이고 에헤라디어라 40년 동안 이 짓을 해갖고 응? 고기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 아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지. 헌데 오른쪽에 던지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얘기하네 한번 해볼게요. 던졌어. 바로 그 정신. 당신이 그러라니 한번 해보죠.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민족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범주를 벗어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민족들, 경제, 명예, 권력, 이런 민족들이 이상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바로 교회의 현실이 그 자체로 이상한 민족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거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보면 무슨 드라마 이야기, 새로 나온 상품 이야기, 또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 사랑에 위배되는 이야기, 희망에 위배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 신앙에 위배되는 세속적인 이야기들만 오가니까 이상한 언어를 쓰는 민족들인 거죠. 자, 그래서 예언자는 유배자들에게 보내집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전부 다 제 말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압니다. 예. 저마다에게 합당한 스승이 있으니까요. 저는 한 방향을 뚜렷이 가르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한 하느님으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저는 그것 말고는 다른 걸 가르쳐본 역사가 없습니다. 제 강의의 모든 결론은 결국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죠.
헌데 여기에는 그거에 동의하는 분과 아이고 저 신부님은 와 치유해주고 안수해준다는 소리 안 하노. 저 신부님은 와 영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받는 환시, 맡은 냄새 이런 거 얘기 안 하노. 어느 신부님은 예루살렘 여행하다가 장미향기를 맡았다 카드는데 향기가 좀 나긴 난다. 아, 요 나네 요. 저마다 호기심으로 교사들을 찾는 가운데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제가 가르치는 방향성을 이해하고 따라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제 강의는 성공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이 두 명을 만들어낼 거든. 그 한 명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냥 귀에 단 말이지 잠만 와. 근데 저와 공명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중요도를 이해를 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사실적이고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면 이제부터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다 그러면 내일 어디 가겠어요? 할 일 없잖아. 노인정 갈 거 아닙니까? 가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쌌나? 쌌지? 야 너만 가시나 내 잘 줄 알았다 이 카든 할매가 오늘도 가갖고 이제 고스톱은 치는데 이런 얘기를 시일 하는 기라 내 어제 가갖고 마신북 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생긴 건 희양망치가 생겼는데 그 하는 말이 참 재밌더래 하면서 인간적 호기심부터 시작을 해서 그에게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걸 그 할머니가 옆에 있던 할머니가 치다가 넌데? 아이고 나는 잘 모르고 핑화방송 봐라 나온다 극하면 1차적인 복음 선포가 완료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부른 제자도 있지만 다른 제자가 가서 당신들어 오라고 한다 스승님이 해서 온 사람도 많아요. 복음 선포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끌어당기는 거죠. 다만 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자동으로 복음 선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그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민족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보냄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언자는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들 세속적 사고와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보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보내집니다. 빛을 찾고는 싶은데 이 교회 현실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성당 갖고 빛을 찾겠다고 레조에 딱 참가를 했는데 이 단장이라는 사람이 내 2차조에 가고 술이나 수시 묵고 앉았으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나는 빛을 찾아서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의 현실은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앉았으니까 예언자는 이스라엘 집안에 보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너를 보낸다.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민족들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면 오히려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아예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호기심에라도 들을 겁니다. 제가 내일 갈 곳이 그거예요. 내일 안강성당 쪽으로 그 동네 일반 노인정 그 어르신들의 모임이 있대요.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야 됩니다. 가서 한번 해보면 알겠죠. 노래나 실컷 부르지 뭐.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따라다다 돌아서서 우지 마라. 욕하면 막 할매들 안 좋아하겠나 그죠? 기타는 딱 메고 걷고 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대 요거 노래 한 곡 하면 어르신들 눈물이 철철철철 흘린다. 자 그래서 그 현실이 나오는 거죠. 이상한 민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자기들의
내면 안에 이미 쌓여져 있는 담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선입견이라는 거. 제가 앞전 시간에 농담처럼 얘기했죠.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저는요, 책도 썼고요, 강연도 다녀요. 제가 쓴 책은 서울주보에도 다른 교구주보에 다 소개됐어요. 유일하게 대구주보에만 안 나왔습니다. 평화신문에서도 제가 볼리비아에서 돌아왔을 때 인터뷰 기사를 따내고 했는데 가톨릭신문은 조용해요. 성령 이 대회도 딴 데서는 일일 비정이니 뭐니 해갖고 특강 강사로 막 초대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기 여가 근데 여는 누가 담당 신부지? 나야 나 나야 나 그래서 내 맘대로 결정해. 아니 박수 왜 치는데? 자 하느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들으려 하지 않자 들을 수밖에 없는 기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우세요. 뭔 소리예요 주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진실된 걱정으로 눈물을 비칠 줄 알라고요. 자녀가 직장 잃었다고 울지 말고 잃었으면 얻겠지. 지 배가 쫄쫄 굴렀는데 지 가만 있겠나? 어?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밥 해먹지. 별 희한한 극장 혼자들. 그런 거 말고 영혼을 상실해 갈 때 울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왜 이러나? 하느님을 잃고 나서 이 아이가 도대체 뭘 얻겠다고 일어나? 그 울음을 운 사람이 누구지? 모니카 성녀잖아요. 그 아들내미가 누군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옛날에 개파였거든. 네멘키로.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옛날에 저요, 저 우리 집 앞이 그 구미의 제일 모직 아파트, 이 지금 벌써 사라지고 없는데 그 앞에 논두렁이였거든요. 네 나가가 한날은 깨구리를 한양동이를 잡아갖고 그거를 집에 있는 욕조에다가 어? 쫙 뿌놨는 기라. 그날 어떻게 되는지 상상 가죠. 시기 많습니다. 불장난하는데 집에 붙이갖고 집에 갈대 꺾어놨는 거 한 종이 떡 뜯어갖고 변기 위에서 이래 라이터로 불 지지고 어머야 잘 탄다 두 개 들고갖고 같이 두고 지지고 성이 안 차. 요 갈대 자체에다 한번 딱 붙였다가 손을 닦으면 되겠지 하고 딱 붙였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 가만히 놔뒀으면 큰일 나라. 방화범에 어? 뭐 하여튼 나쁜 짓이라 나쁜 짓 다 했을 게야. 근데 신앙이라는 요소가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영적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 세상 안에서 추구하던 요소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집안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모두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어서 이마가 빵빵. 어? 옛날에 우리 그 레슬링 선수, 프로레슬링 선수 중에 조추이가 왜 있잖아요. 박지희 선수. 네? 기밀, 기밀. 우리 같은 세대를 공유했네요. 빵! 이마가 단단하고. 자, 보아라. 내가 너의 얼굴도 그들의 얼굴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이제 모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예언자의 운명입니다. 어머니들,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려고 시도를 할 때, 혹은 남편분들을 신앙으로 이끌려고 시도를 할 때, 어떤 반응이 올지 충분히 예상되죠? 여보, 이제 우리 성당 가자. 하면 남편이, 여보, 알았어, 갈게. 갈까? 아니면, 이편에 돌았나? 지금까지, 야! 니 혼자 성당, 니 혼자가 성녀되고, 어? 성당 가면 떡을 주나? 빵을 주나? 오늘 빵도 팔고, 떡도 주고. 아, 떡은 안 줬나? 오늘 많이 드시지요? 성당 가면 밥도 주고, 떡, 빵도 줘요. 떡은 뭐, 외다가 나오지만. 아니, 그런 빈정거림이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단단해집니다. 그건 좋은 의미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면이 굳건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얼굴도 그들의 얼굴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너의 이마도 그들의 이마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만들었다. 만들겠다가 아니고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은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예레미야 예언자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는 지경에 돌입을 합니다. 물론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영적인 고찰의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이죠.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왜 여러분들 시집가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뭐 있노? 장님? 장님 3년도 포함돼요. 하여튼 막 더러운 꼴 못 봐도 못 본 걸로 해야 되고 동서가 와갖고 속 뒤집어 놔도 그냥 그러려니 살아야 되고 남편이 술 쑤시 묻고 막 들어와도 못 들은 척 뭐 할 말 없는 척 그래 가만히 있어야 돼. 그죠? 저는 제 볼리비아 선교 활동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한국에서 멀쩡히 보좌신부로 촉망받는 보좌신부로 제가 범어성당 보좌신부였으니까 대구의 강남 아닙니까? 내 한나는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웃겼는 게 그 본당의 유력한 사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식사 초대를 받아갖고 주인님 먼저 가셨고 이제 보좌신부님을 모시러 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태아가 차자랑을 하고 싶어가 난리가 났는 기야. 시모네, 아이고, 요거는 막 회사에서 주는 차인데, 아이고, 뭐 매드가 납니다. 앉아, 뭐 있어. 막 앉아 있겠네. 막, 시원한 바람이 막, 어머야. 의자가 막, 요, 부분별로, 아이고, 희한하게 움직이. 그런 거 막 다 해보라, 그 사람에. 짜더라, 음식 물어 가는 데는 5분도 안 걸리는 차인데. 안 됐더라. 그 영혼이. 자랑할 게 오죽 없으면 자기가 소유한 걸 자랑하겠어요. 왜냐하면 진실한 내면을 지닌 사람은 자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굳이 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미 그를 통해서 감화받고 있고 영적인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들어다가 아이고 내 요거 꽃바구니요 받았는데 장미향이가 장난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덧붙여진 걸 자랑하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우면 그 빛은 자동으로 등경 위에 얹어져서 사람들이 보란 듯이 전시되게 됩니다. 그러면 숨길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벙어리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 드러내야 됩니다. 한날은 자기 스스로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갖고 요쪽으로 몇십일, 요쪽으로 몇십일 거기에다가 밥은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먼저는 사람 똥을 태워갖고 만든 빵으로 밥을 먹으라고 하느님이 지시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예제켈 예언자가 딜을 걸어요. 아니 저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사람 똥으로 태운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아니 하느님이 허락해 줍니다. 왜? 이 사람이 사람 똥으로 태운 음식을 먹건 소 똥으로 태운 음식을 먹건 이든 저든 음식 자체가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일 자체에 손상 가지는 않으니까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치고 쓰러질 때 하느님께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느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느님은 1번 주일미사 3회 나쁜 짓 2회 3 빼기 2는 1 통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알아요. 자녀들을 이해해요. 자녀들을 보살펴요. 그래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힘듦에 뛰어들고 힘들 때는 좀 투정 부려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계속 다 자기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상징 행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는 그 상징 행동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일단 거긴 넘어가겠고 어디로 가느냐? 8장으로 갑니다. 왜 예레미야가 예제켈이 왜 예제켈이 이런 짓거리들을 계속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도시, 하느님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마치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꾼들의 소굴이 아니다 하면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환전상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은 막 뒤집어 엎어도 돼. 소들은 이 소를 파는 사람들은 소 파는 자체로 돈이 많기 때문에 소를 들여다 놓고 팔아요. 그래서 소를 막 후드를 차가지고 막 쫓아냅니다. 헌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안 건드리고 뭐라 하기만 해요. 누구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가난해. 그래서 예수님은 치워라 하고 말한 거야. 딴 데는 막 와다다 차차차 한데 비둘기는 치워라. 예수님은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예수님의 심리를 그렇게 막 분석을 하는 거야. 이때 예수님은 정신을 잃었다든지 괴팍하다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인간이고 가장 극도의 지혜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조심하세요.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는 내 집에 앉아있고 유다의 원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을 때 주 하느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내가 바라보니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있었다. 거기에 또 앞서 말했던 금붙이 이야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북쪽으로 눈을 들어보아라. 내가 북쪽으로 눈을 들어보니, 자 이제 또 탈원 상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 영적인 시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제단 대문 북쪽 어귀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하느님께서 내 백성인데, 자, 질투의 우상이라는 건 하느님의 질투를 야기시키는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시기는 나쁜 거예요. 시기는 무조건 나쁩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남자일 때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게 시기거든요. 남자일 때는 꼬라지를 못 봐서 그에게 해코지를 해서 그 잘된 거를 무너뜨려 내리려는 게 시기입니다. 남이 맛있는 거 먹는 거, 남이 좋은 거 하는 거, 그런 거를 자기 더러운 성깔머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려 드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래서 시기는 그 자체로 나빠요. 하지만 질투라는 건 어떤 걸까요? 질투라는 건 여러분들 배우자 있죠? 남편과 아내. 그건 여러분의 정당한 반쪽이에요. 근데 그 반쪽을 다른 누군가가 차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당한 질투를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질투와 시기는 달라요. 근데 인간의 질투는 그 질투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상대편 이성을 파괴하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의 질투는 사악한 질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의 질투는 정당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느님의 질투를 야기시키는 우상.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언급되는 우상. 만몬이에요. 돈에 대한 사랑. 참 사랑하는 게라 돈을. 얼마 사랑하는 똥. 왜? 왜 그렇죠? 돈은 왜 그렇게 사랑받습니까? 돈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가장 힘인 듯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걸어갖고 도보 성지 순례 갈 거를 돈 좀 했어가 비행기 앉아갖고 예루살렘 갈 수 있거든. 거기서 돈 좀에만 더 쓰면 발코니 있는 크루즈 성지 순례를 갈 수 있어. 그러니 돈의 힘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 물질적 인간에게 체험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돈의 우상은 하느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끌어가는 거예요. 성당 일을 하는데도 툭 하면 이런 얘기가 옵니다. 신부님이 그런 거 하려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행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행사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행사를 하면 외적으로 의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번 행사에 몇백 명이 왔느니, 얼마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소비됐는지가 딱딱딱 차트로 정돈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판공성사를 왜 할까요? 신자 숫자 파악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실제 성당 활동을 해서 꾸준히 교무금을 납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그 수단을 쓰는 거죠. 실제 판공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제대로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갈수록 이 신앙 안에서, 이 신앙적 바운더리 안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질투의 우상.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느냐? 나를 내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느님이 당신의 성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언제? 당신 성전에 속한 이들이, 당신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하느님께 역겨운 일을 할 때 당신은 멀어집니다. 여기서 질문. 성전은 건물입니까? 그렇죠.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노트르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어머야, 내일 신문 1면에 나온다. 그죠? 마요셉 신부 노트르담 성전 모욕 뭐 이렇게. 아니죠. 진정한 성전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성전이고 성령이 담기는 영역,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의 거룩한 몸이 성전입니다. 헌데 우리가 우리 몸에다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의 내면을 탐욕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와 격정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네, 성령이 가네. 자, 사람의 아들아,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 나를 내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스라엘 집안이 여기에서 저지르는 이 몹시도 역겨운 짓들이 보이느냐?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분께서는 나를 뜰어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처음에는 성전 안쪽이었는데 이제는 뜰 쪽으로. 내가 보니 벽, 성전 벽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고 그 밖에 있는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벽, 그 벽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벽을 뚫어라 하셔서 내가 그 벽을 뚫으니 거기에 입구가 하나 놓여있습니다. 진창으로 가는, 성전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죄에 휩싸여 살아가는 동네의 입구인 거죠. 그분께서 들어가 그들이 거기에서 저지르는 저 악하고 역겨운 짓들을 보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바라보니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 뭐 뺨, 요거 한번 먹어봐, 아 잠자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고 왜 일어나지 몰라 나는. 기어다니는 생물, 예로부터 인간에게 악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던 짐승 말이에요. 실제 뱀 말고, 뱀도 징그럽지만 이 뱀의 형상을 갖춘 영적 존재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사탄스럽게 행동해요.
그들은 기어다니면서 땅의 것들을 즐기는 것밖에 안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괴롭들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과 혐오스러운 짐승과 혐오스러운 짐승,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들은 대체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혐오스러움의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동물들의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 혐오스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집안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의 그림이 사방의 벽에 돌아가며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의 원로 7명이 사판의 아들 야잔야를 가운데 세우고 저마다 향로를 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향기로운 연기가 거기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 앞에. 우리가 성당 안에서 향을 치는 이유는 뭐죠? 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받쳐지면 뭉글뭉글 뭉글뭉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방이 우상인 그 벽 앞에서 사제들이 거기에다가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참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저버리고 자기 자식들 성공하이 해달라고, 남편 승진하이 해달라고, 성형수술 성공하이 해달라고, 뭐 다채로운 걸로 이든 저든 하느님 아닌 요소를 통해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원로들이 어둠 속에서 저마다 우상들을 새겨놓은 방에서 저지르는 짓들을 보았느냐? 너희는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릴 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기도를 하라 하죠. 그게 실제 골방을 찾아서 꼭 문을 닫아 걸고 그 방 안에 쫓기 여러 해가 성부 성자 여러 기도를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골방이라는 영역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있는 고요한 영역,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은 자신의 영역 안에 우상들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런 우상들의 종류는 돈, 명예, 따분한 음악. 돈 싫어, 명예 싫어, 따분한 음악 우리 정말 싫어, 펑키 비트의 신나는 댄스 좀 깨시라고. 진지한 건지 잠이 오는 건지 내가 분간이 안 돼가지고 깨어들었어. 그런 우상의 종류들은 재화, 명예, 권력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숭상해요.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신부님들 사이에도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얘기해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해. 신부님, 아버지 신부님, 온 신부님이잖아. 그럼 온 신부님 라인이지.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 그런 라인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본당도 급이 있어요. 알죠? A급, B급, C급 있는 거 알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본당들을 그 진짜 급으로 나눈 거예요. A급은 어떤 본당?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본당. B급 본당은 신자들의 마음이 조금 어질러져 있는 본당. C급 본당은 신자들이 완전히 뿔뿔이 서로 갈라져 있는 본당.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영성적인 사제를, A급 본당은 누구나 가도 잘 살아. 모인 양들이니까 그냥 치기만 하면 돼. 오히려 C급 본당에 가장 영적인 힘이 존재하는 신부님을 파견을 해서 그들을 봉합하고 결합하고 완화시키는 그런 의미의 ABC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맞죠? 신자수 교무금수로 나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안타깝다. 이제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한 개 더 남았어. 너는 그들이 저지르는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분께서는 나를 주님의 집 북쪽 대문 어귀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는 특별히 여자들이 앉아서
지금 여기도 남자가 많게요, 여자가 많게요? 여자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남성과 여성이 툭함 싸웁니다.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런 것들로 싸워요. 아침 방송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자매님들 나가고 남편 욕하는 프로그램 막 수도 없이 나와.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특징적인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은 그 가장 근본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에서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앉아서 탐무즈신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성들이 숭배하는 요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전 여자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곧잘 마음을 뺏기는 요소.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요. 그걸 조심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모든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리 염색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거 하고 싶으면 하세요. 화장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예? 저도 화장품 발라요. 저도 히말라야 크림 바릅니다. 내가 대구에서 포항 올 때 제가 함께 일하던 시니어 평생대학의 한 그 봉사자가 신부님 요거 갖고 좀 바르이소 해갖고 그 계속 제 놓다가 어제 아이고 내일 뭐 특별한 날인데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지 하고 샤워를 딱 하고 나오는데 아이 고개 미는 기라 히말라야 수분크림 내 얼굴에 좀 발랐디 척척합니까? 왜 그 시리아노? 화장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그런데 마음을 뺏겨서 본질에서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혹 빼놓는 요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탐무즈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주님이 하는 말만 들어보고 가요. 사람의 아들아 보았느냐? 여기에서 저지르는 저 역겨운 짓들이 유다 집안에게는 하찮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곧잘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닌가? 다 해요. 누가?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이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자칭.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든가. 아이고 내마 세례만 받았지 난 신앙 음심더 하고 살든가 솔직하게. 그게 아니고 성당에서는 오만상 경건한 척 지마 성년도 맹키로 막 기도 막 열심히 해서 산는다 하면서 실제 자신의 속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게 하느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일이 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 얼굴은 이렇게 칠해놓고 멀끔하게 해놨는데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존재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 계속 내 화를 돋운다. 보아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코에 갖다 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화나는 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법원에서 다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잣대가 그 악을 저지르는 이에게 올바로 가해지도록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럴지언정 하느님의 정의는 우리의 숨어있는 영역을 분명히 다 꺼내고 밝힐 거예요. 잊지 마세요.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인간은 암만 우리를 까뒤집어 봐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진짜 숨기고 있는 의도 자체를 인간들이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한 행위의 결과만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죠. 근데 하느님은 내가 이걸 왜 의도하는지까지 알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의문인 게 그 이단들의 우두머리들 있잖아요. 분명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하는지 몰라. 내가 걱정이, 내가 탄식과 한숨을 그들을 대신해서 쉬어줍니다. 행여 마음이 바뀌면 돌아오고 없겠니. 하지만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즐겨 저지르면요, 이제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속도가 붙어버립니다. 조심하세요. 씨앗은 생길 때 잘라야 돼요. 불륜의 씨앗은 내가 드라마를 보고 남편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뺏길 때 잘라야 됩니다. 안 카고 놔두면 서서히 서서히 남편에 대한 공연한 짜증이 증폭하기 시작하면서 예전까지는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일까지도 모두 증오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때는 많이 늦은 거야. 그때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 힘든 거죠. 내가 시계 얻어맞기 전까지는. 야, 이거 풀어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제 목도 막바지입니다 지금. 아, 어제 너무 시계 갖고. 자, 유배자들에게 새 마음을 약속하십니다. 하느님이 때리는 건 너 맞아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고 나서 회복시켜주고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살리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하느님의 선함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때릴 자격이 있고 때리세요.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때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데도 때리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때림 안에는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게 고생시키는 것은 요거 마치만 간식이 시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네? 그렇게 굶주렸다가 먹는 간식은 두 배로 맛있으니까. 자, 유배자들에게 새 마음을 약속하시는 하느님.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너의 형제들과 내 친족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집안 전체를 두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이 예언자의 집안을 두고 비판받아야 될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그 꼬라지 요렇테이 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의 아들아, 너의 형제들과 친족, 그러니까 나와 연계된 사람들, 나와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들, 나와 유대관계를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 정작 떠나 있는 건 자기 자신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공연히 시기심이 불타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우리 소유다.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을 차지했으니까. 하지만 물질적인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을 뿐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는 그들입니다. 얘가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 내 혼자 진도나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막 잠이 안 죽어. 자, 좀 일단 저는 갈게요. 그러니까 진도 나간다고. 자,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자신 자체를 상징으로까지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까지도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들은 성전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성전의 향락과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술에 취해가면서 쩔어가면서 아무런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끄는 일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난만 하는 거야. 비난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일이죠.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사제들과 사도가이파들과 바리사이아파들 자신들은 열쇠를 하늘나라 열쇠를 쥐고서도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까지도 당신 혼배했소? 조당 아니요? 들어가지 마소!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너는 이제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그게 누구다? 우리들이에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유배 중인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날이 고군분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장사를 하려고 했긴 해. 또 오해하다가 사람들 왔는데 속합 붙는 기라. 그게 또 죄스러워갖고 또 성당 하고 고해성사 보고 그 다음날 또 장사하는데 또 하고 있어. 하루에 7번씩 70번을 그렇게 반복하더라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사람은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가장 바운더리에서 생활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평신도의 소명이에요. 저를 보세요. 얼마 편해. 내가 이교인들하고 만날 일이 뭐하십니까? 가는 곳마다 나를 좋아해서 초대해주는 공동체들이요. 제가 가서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끝이에요.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 믿음을 전하면 끝인 겁니다. 실제 고난받는 이들은 바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는 정말 각박하고 민감하고 사람들은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양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당신 나라에 온전히 받아들이실 겁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 제가 이 종이를 집어드는 순간부터 저는 종이를 떨어뜨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는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고 그 일은 완수될 거예요. 다만 지금은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구해내실 작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아, 그 앞에 일이 있다.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얼마간 내가 그들에게 성전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주겠다. 바로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 되는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을 말해요. 하느님이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찾아서 가톨릭 세례를 받고 성당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성당의 봉사활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을 겪어가면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말해라. 자, 이제 귀를 쫓고 세우고 들으세요. 무슨 말 하는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너희가 흩어져 사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드리겠다. 그때가 되면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내는 데리고 가고 남편은 남아있어. 남편이 술을 쑤시고 웃고는 막 어? 고주망태가 돼갖고 하고 들어가고 막 누워있어 있긴 해. 하느님이 안 데리고 가는 게야. 그런 다음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은 바로 천상적인 이스라엘 땅, 하느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로 돌아와서 혐오스러운 것과, 하느님에게 혐오스러운 것 말이에요, 역겨운 것들을 모두 이 땅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로 된 새 마음을 넣어주어 그들이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규를 준수하여 그대로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마지막 한 줄 남았거든요. 그 한 줄 읽기 직전에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겠다. 나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겠다. 함께 임 우리와 마누 하느님 엘 임마누엘. 자, 한 줄 남았다 할게. 그러나 자기들의 혐오스러운 것들, 우상 숭배들, 재물, 권력, 명예심에 사로잡혔고 이기심과 탐욕에, 시기에, 증오에, 원한에,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이들, 그리고 역겨운 것들을 따르는 악한 의도와 사악한 의도를 따르는 그런 이들을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이 걸어온 길을 그 머리 위로 되갚겠다. 여기 함석판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들이 악을 저지를 때마다 내가 악을 저지를 때마다 이 숯을 얹는 거예요. 하느님은 지금까지는 보호해 줬습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때가 이르면 마지막 주 하느님의 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강해 주신 요셉 신부님께 다시 한번 부고 겸손과 기도.